네, 안녕하십니까. 덴탈빈 연재자 전인성입니다. 오늘은 신경 손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신경 손상은 사실은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신경 손상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치조 신경이 지금 뇌에서 나오는 다섯 번째 신경에서 세 번째 브랜치로 내려오고 있게 되는데 이것이 늘 특이적으로 정확한 예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임상 경험을 통해서 대략 20개 정도의 케이스를 가지고 오늘 신경 손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혹시 신경 손상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신경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신경을 분류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신경은 신경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인프라오비탈 러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눈 밑에 존재하고 있고요. 인프라오비탈 프레이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오비탈 프레이머는 상악동 거상술을 할 때 너무 플랩을 위로 올리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겠고요. 또는 상악의 견치나 제일소고치 정도의 GBR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이때 플랩을 너무 위로 과도하게 올리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인프라오비탈 러브는 인프라오비탈 림으로부터 대략 5mm 정도 하방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까지 우리가 플랩을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특이적으로 인프라오비탈 러브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에서의 부적절한 플랩의 거상이라든가 혹은 견치와 제일소고치에서 GBR을 시행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멘탈 러브에 관한 문제인데 이 멘탈 러브는 아시다시피 하악의 제2소고치 부위에 보통 존재하게 됩니다. 일단 본이 정상적으로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알베올라 크레스트와 인페리어보다 중앙 정도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2소고치 위치에 보통 멘탈 러브가 위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멘탈 러브가 위치하는 제2소고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과도한 플랩에 텐전 릴리징을 시행한다든가 혹은 GBR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밑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테마이죠. 하치조 신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악의 임플란트를 심을 때 만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네소팔라타인 너브가 있게 되는데 사실 이 네소팔라타인 너브는 지금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메지오 댄스 같은 걸 발치하고자 할 때 이 네소팔라타인 너브는 일부러 커팅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네소팔라타인 커넬에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네소팔라타인 너브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드물게 네소팔라타인 너브를 커팅한 후에 구개측 전방 부위에 넘니스로 인해서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낮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비특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이시브 너브, 즉 안테리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멘탈 너브와 하치오 신경과 앞으로 나가는 안테리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 이게 우리가 이제 천안삼거리라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데요. 이 안테리어 인피리어 알베올라 너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가골을 채취하고자 할 때 취내에서 뼈를 띄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넘니스가 대부분은 템포러리 넘니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 4주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이것은 자연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하악 전방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 해서 안테리어 인프라이버 너브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임플란트 몇만 개의 케이스 중에 단 한 개도 하악 전체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 해서 이 안테리어 인프라이버 너브가 다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친보는 무치악 부위에서 우리가 취내에서 뼈를 띄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연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취인본을 자각을 채취하는 경우에 데미지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즘 밝혀지는 어떤 많은 문헌들에 의하면 이 안테리어 인피리어 너브는 하악 자연치아와 굉장히 관계가 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악의 자연치아가 있는 경우에는
쉰본을 채취하는 과정 중에 너브 데미지가 템퍼럴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치악인 경우에는 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함으로써 이 안테나 인프라 너브가 다치는 경우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즉 오늘 제가 지금 이 임플란트에서 신경 손상에 관한 문제는 멘탈 너브와 인페리얼 알베란 너브에 국한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